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로 돌려막기 하려고 하다가 다 들통나. 그런 거는 얕은 수라 그랬잖아, 하수. 근데 그거를 지령을 내렸느냐, 김건희가 그렇게 하라 그랬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그 수호, 수해 복구하는 데 가서 또 이상한 사진 올린 것처럼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것인지, 이건 아니면 그런 자질구레한 걸로 막 이슈 만들어 놓고 지금 더큰 말도 못하는 거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모르는 일이거든. 지금 그런 보석 정도를 누구한테 빌려서 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창피하지. 진짜 그거 내가 잊어버렸네요 하고서는 그냥 거기다 보태서 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그렇게 그렇게 웬만한 연예인도 그렇게 안 해.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를 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저 마음이 어떨까? 저런 기사가 나왔을 때저 기분이 어떨까? 국민학교 1학년 정도의 그런 윤리관도 없나? 도덕관도 없나? 이런 거 있지. 지금 생각을 해봐봐. 청와대에서 패션쇼를 했는데 그거 갖고 야단을 맞고 난리를 치니까 경복궁에서 하려고 오래전부터 잘 계획했던 그 구찌 것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그거는 뭐야? 보복하는 거야? 내가 관여한 거는 하고 자기가 관여 아닌 거는 못해. 이런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들리잖아. 타이틀을 보는 순간에 저기다가도 또 꼬는구나. 마음이 저렇게 꼬여가지고 그뭐 이렇게 뭐든지가 떳떳하지 못하고 비비꼬고 왜 저러는가. 뭐 하나 당당하게 하는 거 없고 슬쩍 찔러봤다가 국민들이 뭐라 그러면 쑥 들어갔다가 또 다른 거에다가 해코지하고 뭐 이런 식이 그냥 계속되잖아. BTS부터 그랬잖아. 처음에 취임식에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아, 저들은 저게 수준이다. 모든 일을 저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그게 김건희의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보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거 없어. 원, 투, 쓰리 그들의 방식이 다 보였으면 뭐 재갈공명 필요 없어. 금방 다그 다음 수 딱딱 짚어서 미리미리 경고하고 미리미리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야 돼. 일 터진 다음에 수습하지 말고 국민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라고. 그런 엉뚱하지 못하게 미리 방어를 탁탁 해서 문화재청한테 어디까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의 모든 룰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다 선포를 해야지 어떤 분야에 어떤 문화 사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이익을 누릴 수 있게 그리고 훨씬 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데 다들 힘쓸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놓고 하라는 거지. 그러면 어디까지는 되고 안 되고가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에 맞춰서 스스로들이 지킬 걸 지키고 안 되는 걸 자기네들끼리 타도하든 타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누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그런 제대로 된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두리뭉실 슬쩍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거 국민들이 싫다 그러는구나. 그럼 안 하고 이게 무슨 정책이야. 우리나라 그런 수준 아니었거든. 국민들의 의식이 훨씬 더 높아서 스스로들이 나라의 창피한 일을 안 하는 민족들이라고. 그런데 어디 그런 그 모델들도 그런 거 하라 그랬다고 나와가지고 그거 한그 모델들도 다 야단 맞아야 돼. 국민들이 봐주, 그런 거 봐주면 안 돼. 어떻게 거기에 참여를 하냐고. 돈 버는데 그렇게 눈이 혈안이 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그 모델들은. 그러면은 이 국민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는 선진국 국민인데 그냥 뭐 아무거나 입고서는 버선발에 고무신 신으면은 한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김건희잖아. 얼굴 다 뜯어고치고 다 뜯어고친 다음에 자기가 한국말 조금 할줄 안다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아?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자기 근본을 없애버리는 그런 문화 사업은 문화 사업이 아니야. 일본의 우리 한국 문화 말살 정책보다 더 무서운 짓이라고. 그거는
그거를 가만히 둬서는 큰일 나는 일이야. 앞으로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정치도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에, 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 문화를 어떻게 계승해 나가는가가 그 민족의 우수성을 보이는 거라고. 그거 지금 잘라내는 거야. 탁 가운데 토막을 치는 거라고. 부처님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가운데 토막을 툭 잘라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버선이나 신고 머리에다가 뭐 쪽지이나 쓰고 뭐 머리 모양을 어떻게 조금 한국처럼 하면은 그게 한복인 줄 알면 뭐 하자는 거야? 우리나라 문화사업에 이렇게 일하는 모든 예술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 그러지 않고는 버르장머리를 못 고쳐. 저 정치한답시고 그 위에 앉아서 문화재청, 자기네들이 뭔데 거기에 문화에 관한 입도 뻥긋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고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그냥 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 그리고 국민들 전체에다가 공개 채용 해가지고 정식으로 시험 봐가지고 검사들, 판사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야. 이제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시험 다 쳐서 아주 공정하게 정부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시민 문화단체가 심사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청장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남아. 역사 고증도 다 할 줄 알고 모든 지가 다 갖춰진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의 것이 구시대에 박물관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세대의 가장 매력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문화의식을 가져야지. 이건 파괴잖아. 우리나라 거 옛날에 내가 막 웃었는데 내가 대학원 때 사람들이 전시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적인 것, 한국적인 것 막 그럴 때에 이게 아무것도 한국적이지 않은데 색동만 갖다 쓰면 한국이고 오방색만 갖다 놓으면 한국이고 뭐든지 그래. 그게 왜 그런지 그 뒤에 받쳐지는 우리의 철학적인 그 마인드가 없으면서 그런 마음도 그런 실력도 하나도 안 갖추고 그저 갖다가 넣으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이 색은 왜 그래서 그게 파란색은 왜 나무를 상징하는데? 목인데? 왜? 이런 것 정도도 생각 안 해본 사람. 물어보면 몰라. 흰색이 왜 쎈데? 몰라. 그러면서 거기에 왜 흰색을 왜 쓰는데? 왜 오방색이 왜 중요한데? 모카토금스가 왜 흘러다니면서 서로 자연 속에서 공존하면서 치는 어떨 때는 쳐주고 어떨 때는 살려주고 왜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미신으로 믿어가는 이런 사람들 우리 이런 거 갖고 문화한다 그러면 안 돼. 그 오방색도 우리 아시안 전체의 기본 문화에서 같이 공유하는 어떤 거지? 그게 한국적이야? 그거 아니거든. 한국적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여태까지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해온 모든 그런 문화적 행위 속에서 지금 21세기의 젊은이들의 눈으로 가슴을 치게 너무 멋지다.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저런 것을 즐기고 살았을까. 그 멋스러운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지금 현대에 접목시키는 작업. 그래서 지금의 한국인이 현조의 한국인들이 발판을 닦아놓은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것을 다시라고 그래. 그냥 그대로 베끼는 것 아니야. 새롭게 해서 지금의 내가 태어난 이 시대에 나라는 사람으로 그걸 재해석해서 소화해내서 또 다른 정말 세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내가 그런 한국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한국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떤 요소 요소 따다가 요리조리 콜라주 해가지고는 한국적이지 못해요. 정신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내 피, 모든 내 마음, 몸속에 흐르는 모든 것이 그 기가 거기에서 나와야 돼. 그 우리 조상의 한국의 그 멋스러운 삶에 정말 감동한 그런 마음이 벅차올라서 나도 저런 것 좀 해서 이어받아서 더 멋있는 거 만들어 볼래. 이래야지 지금의 한국적인 것이 나오는 거야.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다 할 수 있어.